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본격적인 휴가 준비를 시작하는 7월. 국내 해외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지만 높아진 물가에 지갑 걱정도 많은데요. 그런 걱정 쏙 들어가는 가심비 최고의 바캉스가 있다. 맛있는 음식과 특별한 공간이 있는 이곳. 멀리 떠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올여름 이색 바캉스. 해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카캉스가 대세죠. 집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굿! 가족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우리 집 앞에 여행지. 카페에서 즐기는 이색 바캉스 함께 만나볼까요?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카페. 아니 근데 여기 카페 맞아요?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저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 카페에 공항이 있다? 넓은 공간과 탁 트인 유리창이 정말 공항 같은 느낌. 진짜 떠나지 않아도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파리에서 맛볼 것만 같은 바삭한 크루아상과 생크림 가득한 디저트까지 여기 다 모였다. 그런데 어쩌다 카페가 공항이 된 걸까? 저희가 오픈을 코로나 때 오픈을 했는데 여행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높은 친구를 좀 살리기 위해서 공항이란 컨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란 단어 자체가 설레임이란 단어인데 코로나 시절에는 여행을 못 가니까 공항도 못 가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공항에 온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또 설레임을 또 느낄 수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눈길이 닿는 곳은 모두 다 진심으로 꾸몄다. 공항 분위기 풍기는 메뉴부터 주문하면 받는 비행기 탑승권까지. 완벽한 여행 분위기에 음료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설레는 사람들. 공항에서 즐기는 티타임은 어떨까? 캐리어만 있으면 외국으로 여행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바로 떠나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국적이고 너무 생소하잖아요. 이런 분위기 처음이에요. 아, 일하다가 해외여행 가고 싶을 때 꼭 이곳에 와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행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맛있는 기내식인데요. 요리에 일가견 있어 보이는 프로의 눈빛. 현란한 손목 스냅으로 고기에 불맛 가득 입혀주고 고기를 볶는 손길이 어째 예사롭지 않은데. 곳곳에 놓인 자격증부터 반짝반짝 배지까지 사장님의 정체가 궁금하다. 저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2005년도에 참가를 했었고요. 저희는 빵이랑 커피 그리고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음식들, 그다음에 공항이랑 컨셉답게 여러 나라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다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피자 도우까지도 크루아상 도우로 만들어져가지고 저희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이블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 크루아상으로 만들어 더 바삭한 피자와 탄단지 비율 완벽한 샌드위치까지. 이렇게 놓고 먹으니 열 기내식 부럽지 않다. 유럽 감성 충만한 메뉴부터 한국의 자랑 비빔밥까지. 시원한 음료와 함께 입안 가득 먹어보면 우와,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 어머, 저 치즈 좀 봐. 그 맛은 어떨까? 이거 선물이 맛있다. 연예인들이 왜 맛있는 거 먹으면 미간이 찌푸려진지 알겠어요. 너무 맛있어. 부드럽고 저 좀 정성이 들어갔다는 그런 맛? 아, 일단 재료들이 너무 신선하고요. 먹어도 일단 속이 너무 편안하니까 계속 땡기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을 한가득 실컷. 맛있는 음식과 즐거움이 있는 이곳으로 오늘도 비행 출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공항에 다녀왔으니 해외도 한번 가봐야겠죠? 우아한 음악과 분수가 있는 이곳은 마치 그리스? 이국적인 분위기 가득한데 멀리서 보니 하나의 도시 같은 카페 풍경. 여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일반적인 카페보다는 손님들이 이곳에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서 산토리리라는 컨셉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국적인 분위기의 공간에서 손님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름 휴가를 보내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려 1,000평이나 되는 공간을 하나의 산토리니 마을로 만들기 위해 계단부터 건물의 모양까지 세세하게 디자인해서 만든 대구의 산토리니. 흰색과 파란색의 대비감이 청량함을 더해주고 텐트 형태의 야외 자리도 있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데 건물 사이에 있는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떨어지는 폭포를 구경하기도 하고 거북아 너도 여행 온 거야? 응? 거북이도 보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오니까 좋아요. 여기가 약간 그리스 느낌도 나고 해서 멀리 해외 안 나가고 여기서도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이런 데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와서 놀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와보니까 그리스 느낌이 나서 조금 애들이랑 이국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산토리니의 자연을 담아낸 곳이 야외라면 실내에서는 산토리니의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데 맛있는 커피와 빵으로 티타임을 즐기는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가득. 고소한 냄새와 먹음직한 비주얼에 이끌려 빵을 담는 사람들. 이 많은 빵은 다 누가 만드는 걸까? 먹는 음식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존료, 유화제, 방부제 같은 재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천연 발효종을 직접 배양하여 매일 새벽에 반죽부터 오븐에 굽는 과정까지 당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급 프랑스산 밀가루와 유기농 통후밀, 버터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빵다운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류도 45가지 이상으로 다양해서 각 나라별 빵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산토리니라는 컨셉에 맞게 이국적인 느낌 가득한 메뉴도 있는데요. 그리스의 전통 음식인 기로스를 그대로 재현한 이곳만의 특별한 브런치 메뉴. 우와, 근사하죠? 파스타도 새우와 함께 돌돌돌 말아주고 고소한 크림 소스와 담백한 빵은 환상의 조화. 이국적인 공간과 음식의 휴가 분위기 제대로 느끼는 사람들. 엄마도 딸도 사이좋게 한 입 앙. 아,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같은 음식여도 맛도 더 좋게 느껴지고요. 진짜 산토리니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종류가 되게 많고 맛도 매우 좋은 것 같아서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해외여행이 어려운 아이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국적 내음 가득한 우리 집 앞에 산토리니. 앞으로 고객님들이 이곳에서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의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익숙한 장소에서의 편안함과 특별한 공간의 새로움이 만난 이색 바캉스. 올 여름엔 시원한 카페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충북의 대자연 속에서 다양한 탐험 활동을 합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물속에서 배우고 짜릿한 체험 활동을 하며 자연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멋진 청소년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꿈에 눈이 멀어라. 시시한 현실 따윈 보이지 않게. 이 꿈과 관련한 유명한 명언인데요. 오늘 이곳 대자연 속에서 탐험 활동을 하면서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내 꿈은 뭐였더라? 이곳은 진천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충북 학생 수련원. 이곳에서 학생들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쌓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땠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우쿨렐레 소리를 듣고 왔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 캠핑장에서 저희 우쿨렐레 버스킹 하고 있었습니다. 우쿨렐레 버스킹. 아, 여기 그러면은 청소년 수련원에는 여기 친구들이 왜 다 모여 있는 거죠? 저희 이번에 진천 탐험활동을 와가지고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탐험활동도 잘 즐겨보라고 왔습니다. 충북학생수련원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꿈을 찾도록 하는 곳인데요. 이날은 청소년들이 꿈에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자기성장 탐험활동을 준비했답니다. 자기성장 탐험활동은 트레킹, 수상활동, 모험활동, 생존 서바이벌 등 자연 속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성장시켜 지속 가능한 자기 성장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자기 성장의 시간을 갖는 첫 번째 탐험 활동은 숲 트레킹. 특별한 장비 없이 대자연을 즐기며 일정한 구간을 천천히 걷고 느끼는 도보 여행이랍니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 별로 안 힘들죠. 안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든데. 막 목마르고 덥지 않아요? 네, 물 챙겼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아니, 근데 원래 학생들은 이렇게 트레킹 하는 것보다 그냥 핸드폰 게임하고 막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킹 하면은 네.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이날 숲 트레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출렁다리 구간. 와, 길이가 무려 309m에 달하고요. 주탑과 중간 교각이 없는 국내 최장 무주탑 현수결합니다. 여기가 미루 309 다리고 이게 모양이 용 모양이라 돼서 미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건널 건데 우리가 건너갈 때 주의 사항이 흔들고 그러면 너무 출렁거리니까 흔들지 말고 한쪽으로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우측 통행으로 해서 우리 친구 지금 이거 출렁다리 건너기 전인데 떨리지 않아요? 떨려요. 진짜 떨려요? 네. 너무 해맑은데?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서 지금 떨리는 건널 때 잘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잘 걸 수 있죠. 아찔한 높이 위에 출렁다리를 건너갑니다. 밑에 봐, 여기 완전 다 구멍 뚫렸어. 와, 다리의 출렁거림을 만끽하면서 조심조심 건너가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나요? 뭐가 재밌어? 재밌잖아. 무서워. 아까 잘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울고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우는 거 아니죠? 할 만한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 흔들리고 아찔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 출렁다리 건너듯 꿋꿋하게 잘 건너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숲 트레킹뿐 아니라 또 다른 탐험 활동도 있었는데요. 충북학생수련원 내 청렴의 숲에서 이색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와, 재밌겠다. 아, 그런데 이거는 무슨 활동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네. 여기는 우리 수련원 내 모험 활동 중에 트리 클라이밍을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 둘, 셋. 뛰어! 와, 여기 놀이공원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로켓 스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우와! 네, 로켓 스윙은 로켓처럼 네. 슉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한 명이 올라가고 여러 명이 끌어주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극치심도 배우고 우리 고소공포증도 한번 이겨내보고 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회 리포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로켓 스윙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어떨까요? 가회 씨 안 떨려요? 아, 무섭다. 저거는 조금. 아, 잠깐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뒤로 물고 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를 들어주면 돼요. 어? 야, 물고 나무까지. 와, 성공 성공. 오호, 학생들도 박수를 보내주네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물고 나무 성공. 사실 이 프로그램은 나무에 기어 오를 수 없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숲에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도 그렇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를 가진 친구들, 그리고 아주 어린 친구들까지 안전장비만 착용하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멋진 숲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짜릿한 프로그램입니다.
확실히 친구들이 태워주니까 협동심도 느끼고 또 애들이랑 같이 자연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훨씬 더 도시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활동 속에서 모험심도 키우고 또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단결, 또 배려심,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교장으로서도 흐뭇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학생 수련원 내에서 짜릿한 짚라인도 체험할 수 있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모험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미션 트래킹도 체험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남은 역경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탐험 활동을 위해 수영장으로 가봤는데요. 자기가 모험대 뜰 수 있는 기술, 기초 기술을 배울 겁니다. 물속에서 위급할 때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생존 수영 시간. 수영도 배우고 더위도 피하고 일석이조의 탐험 활동이네요. 단체 생존 수영은 바닷가에서 만약에 조난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단체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좀 안정감을 서로 느낄 수 있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나 이런 아이들은 원 한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해서 파도에 많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 수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법을 생각하게 한답니다. 단체 생존 수영을 통해서 함께 구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 체온 유지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 수영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천의 숲에 둘러싸인 미호강 위에서 두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카약을 타는 탐험 활동도 있었는데요.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를 타며 협동심을 키우고 아름다운 대자연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와, 한 폭의 그림이네요. 사실 요즘 자녀나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 자연에 와서 얻어가는 이 감정과 느낌을 마음껏 펼치고 여기서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한다면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학교에 기숙사다 보니까 맨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맨날 교실에만 있다가 이제 이번에 진천 수련원 한번 6년 만에 다시 와봤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생존 수영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물 맞으면서 재밌게 노니까 이제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생각하면서 자연에 의해서 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대자연 속에서 다양한 탐험 활동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생각합니다. 대자연을 품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우리 청소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기 성장! 진천 탐험 화이팅! 지역의 청년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오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빈집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구들과 함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의 어느 가정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청년일지 한번 만나볼까요? 저희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빈집 문제나 유품 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관리가 힘들어진 오래된 옛날 집은 가족이나 친구도 선뜻 대신 정리해주기 쉽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붐비던 고향이 이제는 많이 빈집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이 아쉬워서 저희가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켜보고 싶어서 빈집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쌓인 만큼 집이라는 소중한 공간은 누구도 함부로 정리할 수 없어 섬세하고 전문적인 정리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정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밥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좀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선뜻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당시에는 좀 친구들한테 아직 미안한 기억이 많은데 그 덕분에 같이 일하고 맨날 웃으면서 볼 수 있어서 잘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친구들과 함께에게 웃으며 해낼 수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바퀴벌레 나올 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바퀴벌레 좋아하는 우리 전문 담당자님 한마디 해주시죠. 바퀴벌레가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한 10마리 봤을까요? 사실 뭐 볼 일 없으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그 제 인생 바퀴벌레 수를 갱신했거든요. 한 1억 마리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이, 1억은 좀 아니지. 아이. 바퀴벌레에도 익숙해질 만큼 이제는 빈집 정리에 완벽히 적응한 청년들. 큰 가구로 옮기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보통 작업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보통 20평대 집 하나를 정리하는데 인원 3명 정도에 하루 정도가 꼬박 소요가 되는 편인데요. 꼭 필요하신 물건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 후에 저희가 깨끗하게 빈집으로 만들어드리는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폐기물을 다 담아서 매립장이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장까지 버리는 시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뢰인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정리 작업을 철저히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따라간 곳은 안동의 어느 호텔입니다. 호텔은 어쩐 일로 왔나 했더니 마이크를 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좀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지 제 노하우를 오늘 대구 경북에 예비 창업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좀 강의하러 왔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강연까지 하는 주인공. 우리가 안동 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최대 점포 지점 정비수는 130가구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노령 사망자 유입수는 817가구로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이 지표 하나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듣는 청년들의 모습에 우리 주인공도 더욱 진지하게 조언을 이어나갑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준 것 같아서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선배 기업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추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방향성도 잘 알게 되었고 예비 창업자로서 저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많고 창업 이후에도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서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빈집 잘 정리하는 것만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누가 봐도 새로 지은 듯한 이 집은 또 어떤 공간일지 궁금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살다가 해외에 한 4년 나갔다 왔는데 폐가가 됐어요. 이 집을 좀 리모델링해서 워케이션을 많이 하도록 만든 숙소입니다. 여기에 손님들도 장박으로 좀 와서 안동을 알고 가게 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활성화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빈집 정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 끝에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한 주인공. 그 시작을 함께해 준 친구이자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 뭐 같이 해보자. 뭐 다른 친구한테 말도 안 한다. 니니까 말한다. 뭐 그런 감언이설에. 마침 안동에 오고 싶던 찰나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게 오기 전에 한번 체험판으로 휴가 내서 하루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현장이 역대급 현장이었는데 그걸 하고 내가 퇴사를 했다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또 친구들이랑 하고 하니까 뭐 힘들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후회하진 않아요. 입사하고 1년 동안은 후회 많이 했죠.
친구의 제안으로 가볍게 시작한 정리 일에 처음엔 힘들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고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막 버리기도 좀 마음이 안 좋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예의를 갖출까? 그냥 쓰레기가 아닌 유품으로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던 흔적을 보게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보게 되고 해서 뭐 스스로 좀 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고 예전에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아 이게 또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아졌습니다. 함께 발맞춰 걸어온 이들, 빈집 정리를 넘어 빈집 개조에도 진심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원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자랐던 고향이고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던, 같이 잠자던 이 공간에서 여기를 같이 정리하고 새로 꾸며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들의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각자 크고 작은 다양한 이유로 지역에 자리 잡은 청년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길 응원합니다. 선배, 콩국수 사주세요. 선배, 혹시 막국수도 같이? 선배의 마음에 콩콩 국수 후루루루루 막 국수 내 마음이 탄창 오. 여러분 요즘 트렌디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 트렌디한 국수를 먹으러 갈 건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콩콩 국수 콩콩 후루루루루. 남녀노소 좋아하는 메뉴 바로 국수. 또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국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두유 팥빙수 먹는 느낌? 우유 팥빙수 아니고 두유 팥빙수 먹는 느낌? 자, 콩국수 먹기 전에 빙수를 먼저 먹는 느낌? 느낌이 어땠는지? 이거는 지금 와서 먹어. 콩국수를 원래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콩국수는 처음 봐요. 어떠세요? 좀 새롭고 맛도 굉장히 고소하고 아주 깔끔하네요, 이게. 이거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이야, 진짜 고소하네. 와. 아니, 엄청난 한상이 차려졌는데, 사실 이건 딱 봐도 콩국수인 줄 알겠고. 근데 이거는 또 저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처음 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콩빙수입니다. 콩국수 위에 그 얼리지 않은 콩물을 그대로 갈아서 빙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콩국수를 일반적으로 먹는 콩국수이고요. 이거는 와사비 김밥입니다. 우동 세트로 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간식거리인 콩물앤 도넛입니다. 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닌가. 네, 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는 진짜 이 빙수 콩국수? 이건 너무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걸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가족이 콩물 제조와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시켜 먹었었는데 그 남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래서 그걸 얼려서 갈아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속 냉각 기계를 알게 돼서 그걸로 갈아서 얼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나 솜씨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장사를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장사한 지 한 달 안 됐습니다. 지금 딱 오늘 한 달째입니다. 어머, 초보 사장님? 네.
저희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대접하는 마음에서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 진짜 다 먹고 싶은데 일단 빙수가 너무 빨리 녹으니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하게 먹을 방법이 있나요? 콩빙수는 빙수를 먼저 떠서 드시고 밑에 콩국수가 나오면 설탕이나 소금을 뿌리셔서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생애 처음 먹어보는 빙수 콩국수 너무 궁금한데요? 와 이게 진짜 빙수 아닌가요? 이게 밑에 콩국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눈꽃 빙수 흔히 그거 같아요. 와 우유로만 만든 이런 눈꽃 빙수를 먹다가 콩물로 만든 걸 먹으니까 고소함의 최상치. 와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위에 연유가 뿌려져 있어서 진짜 고소함과 달콤함이 같이 있어요. 원래 콩국수에 설탕 뿌려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빙수가 올라간 콩국수는 또 어떤 맛일지. 우리 연필에도 4B 연필, 뭐 2B 연필 막 있잖아요. 딱 그 제일 진한 농도. 너무 진해서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쉽게. 콩국수를 즐기고 또 앞에는 콩물의 도넛까지. 와, 이거는 이것도 맛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소한 콩물에 도넛의 만남. 와, 이거는 콩국수 집에 온 게 아니라 카페에서 디저트 먹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빵에 커피찜 먹잖아요. 여기는 달달한 도넛에 콩물을 쫙 찍어 먹는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콩국수지만 또 콩국수는 호불호가 사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콩국수 맛집으로도 소문났는데 또 김밥 맛집으로도 소문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오신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한정판매. 그걸 희준이가 먹습니다. 와. 이 우동과 김밥의 조합 우리 다 아는 맛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김밥에 고추냉이 알쌈까지 더해지니까 개운합니다. 혼자 오셔도 되고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다 같이 즐겨도 되는 곳. 여름이면 면으로 행복하게. 이돈 선배님, 막 국수 막 후르르르르 국수.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한번 찍어 보신 게 어떨까요? 이게 뭐예요? 추억 남기세요. 사진 찍는 거? 네네. 에 사장님. 오늘 특별한 막국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막국수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저희는 눈꽃 비주얼 막국수예요. 눈꽃 비주얼이라면 네. 막국수에 눈꽃이 어떻게 네, 되는 빙수 거죠? 같이 보이죠. 네, 육수로 만든 빙수 막국수예요. 우와,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도 네. 어떻게 하다가 이걸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빙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막국수도 좋아하는데 빙수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차갑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 빙수를 먹으면서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해봤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메밀면은 일반 면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특별히 신경 쓰는 게 더 있으세요? 메밀면은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쓴맛과 떫은 맛이 많이 나서 아주 깨끗하게 많이 씻어요. 많이 헹궈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 회 비빔 막국수. 오, 어때요 맛이? 빙수 때문에 약간 물기가 나와가지고 좀 물 약간 넣은 것처럼 먹을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비주얼이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데 이게 어떤 메뉴들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매장 시그니처인 들기름 막국수고요. 그리고 가장 시원한 메뉴 눈꽃 회 비빔 막국수. 눈꽃 냉모밀이. 일단은 와. 이 눈꽃이 들어간 게 제 네. 눈을 사로잡거든요. 네. 이거는 그럼 얼음인 거예요? 육수로 만든 얼음이에요. 녹아도 맛 변화가 없이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죠. 사골 육수라서 담백하고 구수하죠. 일단 제가 비빌 때부터 고소한 냄새가 탁 퍼졌거든요. 보세요. 윤기도 바로 넣어줘야죠. 그리고 면발이 이게 아까 제가 볶는 거 봤잖아요. 와, 확실히 쫄깃합니다. 쫀득해요. 들기름 막국수로 한번 달래주고 이제 또 녹으니까 바로 빙수 가야죠. 빙수 냉모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게 빙수 살얼음이 수확 녹아서 아, 살짝 육수가 많은 거 아니야 걱정했는데 더 진한 것 같아요. 이걸 또 올려줘야 돼. 맞죠? 네. 왜 저는 이 맛을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이 빙수 막국수를 처음 접해보는 걸까요? 와. 사장님은 과연 어떻게 더위를 이겨낼지? 저는 저희 고객님들이 만족하면서 드시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더위가 싹 가셔요. 너무 교과서적인 거 아니에요? 대리 더위 탈출. 네. 올여름 더위는 시원한 국수 먹고 날려버리세요. 우리에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라시대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주의 고분 발굴은 현재 진행 중. 꾸준한 발굴 조사로 우리의 역사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현장. 경주 고분 발굴 이야기 만나볼까요? 수많은 고분과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는 역사 도시. 오늘은 경주 고분 안에 숨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경주에는 고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며 가며 이 고분들의 겉모습은 보았긴 했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신라시대의 숨은 이야기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요, 이 고분 발굴 조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사님, 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금관총 보존전시관 앞이잖아요. 네. 이 금관총 보존전시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전시관은 금관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의 실제 위치에 무덤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무덤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금관총에 들어가서 그 안에 발굴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함께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흔치 않죠. 금관총 보존 전시관에서는 발굴 조사의 모든 과정과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무덤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시간 여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까요?
와,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또 달라요. 네. 사실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딱 보니까요. 그 발굴 조사 중인 그 현장이 제가 뚝 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신기한 게 무덤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무덤은 보통 이렇게 흙에 이렇게 덮여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지금 흙보다는 압도적으로 돌무더기가 엄청 많아요. 이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이고요. 무덤 주인공, 네, 주인 즉 시신이 묻힌 곳을 이제 덧널부라고 합니다. 네. 덧널부 주변으로 수많은 돌을 옆에도 쌓고 또 위에도 쌓아서 네,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그 돌을 쌓는 부분을 돌무지 부분이라고 하고 네. 저 무덤이 묻힌 부분을 덧널부라고 해서 붙여서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복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흙으로만 만든 무덤은 네, 안에 대부분의 유물이 이제 다 도굴이 되는 네, 그런 피해를 겪는 반면에 실제 돌무지 덧널 무덤을 발굴해보면 거의 원래 당시에 묻혔던 유물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라서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돌무지가 도굴을 막아낸 덕분에 금관총에서는 4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관과 금제 관모를 비롯해 화려한 장식품이 많았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무덤 주인공이 묻힌 곳에 칼이 한 점 나왔는데요. 그 칼에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사실 글자가 있는 칼이, 글자가 있는 유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사지왕의 왕이 그 무덤이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사지왕이라는 왕 이름은 그 어떤 문헌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왕의 이름이고 대릉원에 보시면 정말 큰 무덤 뭐 예를 들면 황남대총이나 뭐 봉황대 그리고 천마총도 큰 무덤이거든요. 지름이 50m 넘어가는 굉장히 큰 무덤을 이제 학계에서는 그 왕의 무덤으로 비정을 하고 있어요. 크기 면에서 금관총은 왕의 무덤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학계에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왕의 이름이 적힌 칼이 나온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의 신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왕한테 이제 하사를 받은 하사품일 수도 있고 네, 왕이 왕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무덤은 아니지만 네, 거의 왕족이나 굉장히 높은 신분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관총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금관총 보존 전시관으로 나들이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지나쳐 다니던 고분들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한 금청리 고분군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5, 6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인들의 무덤 속에선 어떤 이야기가 발굴될까요? 이번에 찾아온 이곳은 시내에선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천읍에 위치한 금청리 고분군에 찾아왔거든요. 이곳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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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청리 고분군. 사실 저는 대릉원은 익숙하게 좀 오며 가며 보기도 했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여기는 사실 좀 생소해요. 금청리 고분군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금청리 고분군은 경주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고분군입니다. 많이 아시는 그 경주 시내에 있는 대릉원보다 조금 작지만 경주 안에서 대형 고분군에 속하고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금청리 고분군. 총 53기의 봉분이 모여 있는데요. 경주의 외곽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고분군이 생겼으니 분명 아주 중요한 곳이겠죠. 고분군 사잇길로 산책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네, 이렇게 연구사님하고 좀 걸으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 고분. 제가 봤을 때 이 고분은 여기 있는 고분군 중에 가장 특이한 형태의 고분일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 계신 거는 지금 두기가 고분 두기가 연접된
표형분이라고 아,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시내 쪽에 있는 황남대총도 마치 이게 두 가지가 하나처럼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황남대총과 마찬가지로 금천리 고분군 안에서도 유일하게 있는 표형분이고 고분군 안에서는 가장 입지적으로 높고 그리고 규모적으로도 가장 크기 때문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뭔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리는 신라의 육부 중 하나인 모량부의 터전이었는데요. 모량부는 지증왕 때부터 4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한 귀족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금천리 고분군은 신라 전성기 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곳은 한창 이 고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이는 그런 곳인데 이 금천리 고분군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제강점기 때 이 금천리 고분군이 아닌 경주 중심에 있는 대릉원 고분군에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인식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신라 고분이 경주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도 금천리 고분군 같은 이런 대형 고분들이 있으니까 비교 연구를 위해서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금천리 고분군의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릉원 못지않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가 훨씬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봐야겠죠? 경주를 정말 많이 오갔지만 사실 지나다니면서 겉모습만 보며 슥 지나쳤던 이 고분들 속에 정말 많은 신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분을 들여다보면서 더 많은 신라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주에 오시면 이 고분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신라의 고분들. 발굴조사와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경주 고분 속에서 찾아낼 이야기들 기대해주세요.